알쏭달쏭 엑셀 팁.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문자를 입력한 상태에서 문자만 있는 것에다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시켜주면 그냥 단순 복사가 되지만 그 안에 숫자가 같이 혼합이 될 경우에는 숫자는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지만 숫자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보면 숫자 그냥 1을 써놨습니다. 1을 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이렇게 이게 복사가 됩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숫자에도 먼저 셀에다가 10을 써주고 다음 셀에다가 20을 한 상태에서 두 개를 블록해가지고 잡아넣으면 이 간격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10이니까 10 단위로 계속 플러스가 돼가지고 입력이 되는 것이고 10이 아니고 10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1 사이로 11과 12, 1 사이로 해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단위로. 이게 바로 엑셀의 특징이죠. 내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써주고 15를 써주고 하면 5 간격으로 되겠죠. 이렇게 5 간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엑셀의 특징입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전에 그 숫자를 응용한 날짜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입력을 했습니다. 9월 10일로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1일 하루 단위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번엔 일주일 단위로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두 개로 블록을 한 다음에 잡아당기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채우기 핸들 그 밑에 있는 조그만 희미한 그림이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월 단위 채우기를 눌러주면 지금 날짜가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입력한 9월 11일, 9월 18일에서 10월 11일, 10월 18일 이렇게 11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연 단위 채우기를 눌러주면 이게 연으로 또 바뀝니다. 2018년, 19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엑셀의 특징이고 가장 데이터 입력할 때 핵심 기능인 채우기 핸들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